맞아. 이곳에 있는 모든 신발이 전태수 장인의 작품인데요. 단 한 켤레도 똑같은 디자인이 없습니다. 디자인, 패턴, 재단, 제각, 저부까지 모든 공정이 다 수제화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손으로. 그렇다면 수제화는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손님 발에 꼭 맞춘 모형틀에 테이프를 붙인 후 장인의 손길로 꼼꼼히 디자인을 하는데요. 디자인이 끝나면 패턴 모양대로 가죽을 잘라줍니다. 수제화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천연 가죽을 사용한답니다. 인조 가죽하고 천연 가죽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이거를 느끼려면은 손등을 한번 밀어보세요. 손등을 밀어보면은 불 붙여보는 분도 계세요. 천연 가죽하고 흡사합니다. 이제 아셨죠? 천연 가죽 구분법. 손등? 가죽을 잘라준 뒤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바늘이 통과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수제화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수백 번, 수천 번의 바느질을 거치면 수제화가 탄생! 수제화 한 켤레가 완성되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수제화의 8알은 정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수제화! 진짜 예뻐요. 이게 이제 그 싸이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며 신었던 요 신발이 바로 전태수 장인이 직접 만든 수제화라는 흥미로운 사실. 와우, 진짜 멋져요. 오빠는 홍수동 스타일이었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걸그룹도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기 위해 수제화를 신는다는데요. 불편해서 춤을 잘 못 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제화를 맞춰서 신고, 그럼 이걸 맞춰 신으면 춤이 잘 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옵니다. KBS